근데 이런 거 말해도 돼요? 아, 당연히 입사보다 낫지. 어, 삐처리 가능해요? 와, 회식이다! 소주 한 병 정도 마실 수 있습니다. 한 대병? 우리 막걸리 마시는 건 처음인 것 같아. 막걸리는 원래 처음. 뜨거운 사케 못 마셔. 통화감. 돈 아깝대. 아니, 먹어도 먹어도 느낌이 안 나. 나는 원래 뜨거운 음료를 다 안 좋아해. 우리 영상 보는 사람들은 약간 현실 고증 같은 거 반증할 것 같은데. 나도 무조건 이유가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 많아요? 입사 전과 입사 후. 아, 당연히 입사 후가 낫지. 아, 그럼 뭐가 달라졌는지 얘기하자. 취업 준비 스트레스. 그 쩔지. 와, 장난 아니지. 뭐라고 뻥치고 나가서 면접 봐야 되나. 근데 이런 거 말해도 돼요? 어, 지금 받는 월급 연봉 만족한다 올 아니다. 나는 근데 솔직히 진짜 만족해. 30살 때는 이 정도 받았으면 좋겠다 했던 연봉이 있는데 열심히 달려가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는 만족. 아, 지금 너무 많지. 이 질문 주신 분이 지금 재직하고 계신데 회사에 되게 불만이 많으신 게 아닐까? 약간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 뭔가 만족하냐고, 니들이 좋다고 했는데. 어, 일단 작가님 많이 힘드신 것 같고. 난 너무 좋아. 약간 콧모가 없다 했는데. 난 지하 식당 있는 거 너무 좋아. 메뉴 고민 안 해도 돼서 좋아. 반바지 입어도 되고. 맞아, 많이 입고 다녀. 아직 회사원에 대한 로망이 있다면. 아, 작가님. 아니, 나는 그거보다 슬러시 뒤에가 더 웃겨. 아! 야, 로망 있었냐? 아, 지금도? 난 사원증. 이게 너 목에 걸고 다니잖아. 아니야, 목에 걸진 않아. 복용인가? 솔직히 근데 그런 시간 때문에 잘 버틴 것 같아. 출근했을 때 팀 분위기 첫인상 지금은 어떤지? 아, 지금은 어떤지가 너무 웃겨. 아! 나 하나 뽑을래. 작가님 보세요! 작가님 보세요! 네. 이 정도면 작가님 이 자리에 잠깐 모셔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질문. 매일이 실수와 반성의 연속이죠.
박동일 팀장님 있잖아. 근데 둘째 날. 근데 그때 내가 그룹장이 전화 대신 받았다? 처음 대신 전화 받은 거였어. 그래서 아, 대신 받았습니다. 이랬어. 아, 예, 저 박동일인데요. 아, 전화 왔다고 전화주세요. 근데 나는 그걸 박봉일이라고 들었어. 그래서 야무지게 저같이 박봉일. 아, 네, 전달 드리겠습니다. 목소리에서 박봉일을 쳤어. 근데 삼성전자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삼성전자? 그룹장님. 진짜로? 맞습니다. 그룹장님 채팅으로. 방금 전화 오신 분은 여성복 박동일 팀장님이세요. 이래서. 설마. 8천 개 주문한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진짜로? 아쉬워. 네, 뽑아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은 들어. 우리 동기들도 생각보다 진짜 대단한 사람 너무 많고. 어, 삐처리 가능해요? 나 서울대 나온 사람 3명 이상 모여있는 거 처음 봤어. 진짜 없어 보이는데. 회사에 하고 싶은 말? 어, 저 있어요. 뭐? 1층 음료 사이즈업. 저 공룡 올라와가지고 막 헐리복도 와서 딱 찍었어. 딱 음료수 먹어서 엘리베이터 탔는데 없어. 안 된다면 두 잔 사 먹겠습니다. 왜? 아 맞네. 우리 가는데 나름 다 첫날이라고 약간 자켓 같은 거에 약간 다 구두 신고 약간 다 이러고 온 거야. 지나갔던 다른 프로님들이 보고 때는 때는 신입니다. 진짜? 오 진짜 100%. 오 완전. 아니 근데 우리 오늘 약간 너무 진짜 완전 쳐다본 것 같긴 한데. 숨 마셔야지. 너랑. 예, 마저 다 먹고 가도 돼요? 8초 TV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혹시 아직도 안 누르신 거 아니죠? 에이스컨즈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둘, 셋. 감사합니다.